안녕하십니까. 왕론장입니다. 여기는 군산시 인피면 구인피역에 왔습니다. 인피역이 폐쇄가 됐는데 역사가 깊은 곳이죠. 일제 때 그 일본이 이 역을 통해서 이 호남평양에 있는 쌀들을 수거에 간 곳이기도 하죠.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아유, 주모가 아주 걸지게 갖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좀 나누고 있을까요? 이분은 젊고, 연세가 좀 드셨는데. 아, 여기 써 있습니다. 논 이야기라고. 1946년 해방 문화 3집에 발표된 최만식의 단편 소설로 일제 치하 1인 토지 침탈 과정 및 해방 후 일본인 재산 처분 과정을 통해 농민의 현실과 부조리한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구현했다. 구인피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피역. 자, 들어가 봅니다. 오호. 할머니는 어디 가시려고? 광주리고 어디를 가시나? 영무원 표권 씁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 집에 가시나? 할아버지랑 같이 가시나? 표 발행해 주세요. 손주 데리고 어디 가시네. 할아버지는. 이분은 또 누구신가? 네. 중절모 쓰시고. 이야, 멋있습니다. 양복 차림에. 아, 레디메이드인데. 1934년 신동아에 발표한 최만식의 자서전인 단편 소설이라 합니다. 전화가 없으시네? 어디다 전화를 하시나? 자, 기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시죠. 왔습니다. 기차. 인피의 역사가 있고요. 수탈의 아픔이 있는 간이역입니다, 여기가. 자, 타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기차로 이 많은 쌀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임피역에 연 모습이라면 일제의 수탈과 민족의 저항, 기차 역할입니다. 문여지간에 어디를 가시나요? 부인은 옆에서 사과를 깎고 남편은 그 앞에서 담배 피우며 예전에 이리 담배를 아무데서나 많이 폈죠.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예전의 모습입니다. 군산역 기차. 기차입니다. 임피역 역무원들. 전남북도 군산과 전주 사이를 달리던 세 칸짜리 꼬마 열차가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 열차는 운행을 멈췄습니다. 2007년과 함께 기억 속으로 사라진 꼬마 열차. 그 마지막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꼬마열차의 시작점이자 종점인 군산역 광장엔 매일 새벽 장이 섭니다. 잠깐 열렸다 사라지기 때문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부르죠. 옆에 상설 시장이 있지만 장사는 이곳이 더 잘 됩니다. 자, 다 들을 수는 없고 자, 다음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피 역사 인물들 이게 예전에 기차표입니다. 옛 사진들 잘 보이실까 모르겠다. 정겹습니다. 인피역 군산선의 사계 잘 둘러봤습니다. 인피 역사였습니다. 자,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